지금부터 선거인 투표의 개표 사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개헌 선언이 있겠습니다.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을 도착하여 선거인 투표함으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순서는 각 투표부 투표함을 연속적으로 개함하겠습니다. 및 참관인께서는 도착한 투표함의 이상 분부를 일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참관인께서는 도착한 투표함의 이상 분부를 일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모 확인되었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개함하겠습니다. 개함하십시오. 선거인 투표함을 제1열 내지 16열 개함상에 각 한 개씩 분류하고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참관인께서는 도착하지 않은 투표함에 대하여는 도착하는 대로 이상규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후 개함은 별도 공표 없이 개함도 책임사무원 통제하에 투표함을 순차적으로 개함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사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선거일의 투표함의 개표는 투표부 단위로 개표를 합니다. 앞서 진행한 관내선언 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부서별 책임사무원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시 50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개표 사무를 진행하기 위해 개표소 내에서 취재 보도하는 관계자분들은 이제 2층 관람인석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소 내에서 취재 보도하는 관계자분들은 2층 관람인석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실시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가양 1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개표 결과 공표는 개표소 내에 개표 상황표 표시로 가능합니다. 가양 1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입니다. 선거인 수 4,428명, 투표수 4,428표, 기호 1번 진교훈 후보 2,893표, 기호 2번 김태웅 후보 1,400표, 기호 3번 권수정 후보 73표, 기호 4번 권혜인 후보 34표, 기호 5번 김유리 후보 13표, 기호 7번 오영일 후보 5표, 무효 10표입니다.
혹시 저게 몇 개예요? 저게 한 줄에 몇 개예요? 다섯 개요. 다섯 개요? 네. 다 다섯 개 쓰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